예, 안녕하십니까. 다음 순서는 우리 유영아 뉴스 커멘터리에서 최고인지 아시는 굉장히 인기 있는 코너. 우리가 밤을 잘못 자면서 기다리는 코너입니다. 오늘도 두 분이 나오셨습니다. 노정열 장현주의 사건 본색. 본색. 제가 본색을 맡고 있군요. 아, 그런가요? 본색을 드러내도록 하겠습니다. 노정열의 한 줄, 장현주의 두 줄. 반갑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하여튼 여러 가지 흥미로 부리지 않으셔도 됩니다. 처음에 얘기는 여러 가지 주제를 많이 잡으신 것 같은데요. 이 계곡살인 이은혜, 이 사건이죠? 변호사님이 좀 말씀 좀 먼저 해주셔야 될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뭐 다들 알고 계시지만 이은혜가 이제 본인의 남편을 이제 수영을 전혀 못하는데 이제 계곡에서 스스로 다이빙을 하게 해서 이제 살해한 뭐 이런 사건인데요. 이제 문제는 이게 직접 살인이냐, 뭐 간접 살인이냐, 이제 이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직접적으로 이은혜가 그 남편을 살해한 것을 볼 것이냐, 아니면 스스로 이제 다이빙해서 물에 뛰어들었는데 구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부작위에 의해서 아무것도 안 해서 살인이 된 거냐, 이렇게 볼 것이냐가 항상 쟁점이 됐었는데, 일단 검찰에서 공소장으로 써가지고 기소할 때는 직접 살인으로 기소를 했어요. 그러니까 가스라이팅을 통해서 스스로 다이빙해서 사망하긴 했지만 그 자체를 직접적인 살인으로 본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30일이었죠. 그러니까 얼마 전에 있었던 재판에서 재판부가 이제 검찰에게 부작위의 살인으로 그 공소장 변경할 뭐 의사나 의도는 없는지를 좀 물어본 거예요. 그 얘기는 재판부에서 지금 이것을 직접 살인으로 규정하는 것을 좀 부담스러워하는 게 아닌가라는 기류가 좀 있죠. 그러니까 왜 그런 기류가 나온 거죠, 그게? 참. 뭐 우리 선배들 말씀 중이었지만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면 핵심은 뭐야? 결국에는 그 이은혜가 그 남편을 떠민 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제 물에 뛰어드는 행위는 이제 남편이 뛰어든 거니까. 그러면 그렇지만 검찰에서는 이제 가스라이팅을 통해서 심리적인 완벽한 지배가 되고 있었다 보니까 심리적인 지배에 의한 극단적인 선택이라고 할지라도 살인으로 보는 판례가 외국에는 아, 그래요? 있어요. 예. 영국이나 이런 데는 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에는 아직 그런 판례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법에 보면 사람을 살해한 자 이렇게 돼 있지. 그렇죠. 사망에 이르게 한 자라든가 살해에 이르게 한그 부분이 없어서 면밀하게 검토하자면 형법이란 건 특히 우리 국민들 법감정은 지금 직접 살인 이상의 분노의 그렇지. 지점이지만 이 형법이란 건 엄격하게 따져야 되기 때문에 아마 재판부에서는 심정적으로 접근할 수는 없고 살해한 자라고 돼 있지 살해에 이르게 한 자라든가 사망에 이르게 한이 조항이 없기 때문에 아마 권고를 한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 재판부 입장에서는 이걸 계속 직접 살인, 그러니까 이제 가스라이팅에 의해서 이은혜가 살해한 것이라는 그 공소를 계속 유지하면 이게 유죄로 인정되기가 어려울 수 있다는 좀 그런 그럴 수도 것도 있겠네. 보이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재판부가 그런 의견을 피력했다는 건 공소장을 유죄를 주고 싶어도 그걸 자꾸만 니네들이 그거 공소 유지하면 입증이 관여될 것이냐. 그러니까 심리적 지배를 통해서 그 사람이 뭐 다이빙을 해서 이제 계곡에 뛰어든 행위를 이은혜가 직접 떠민 건 아니지만 심리적으로 살인을 했다라고 이게 진짜 입증이 될 것이냐에 대해서 좀 어려운 부분도 있다는 거죠. 아직 끝까지 재판 해봐야겠지만. 그렇다면 공소장 변경을 해서 부작위의 살인,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뛰어들게 했지만 구조를 했어야 함에도 구조하지 않아서 살인한 부분, 이거로 가야 되는 게 그렇죠. 법이라는 아니냐라는 게 부분. 정황상이라든가 감정상으로만 그 잣대로 적용하게 되면은 상당히 불평등하게 적용될 수 있고 억울한 사람도 생길 수 있다. 근데 우리 국민들 심정은 안 그런데. 그렇죠. 아, 저거 말이야. 참. 근데 불가능한 논리는 아니기는 해요. 가스라이팅에 의해서 심리적인 지배상으로 살인을 할수 있다는 게 외국에도 그런 사례가 있으니까요. 근데 만약에 이게 이번에 직접 살인이 인정되는 판례가 나오면 거의 우리나라에서는 최초의 사례가 될 거라서 재판부에서도 굉장히 신중하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요즘 재판부가 참 여러 가지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만큼 중요한 역할이죠. 사법부가 최후의 그렇죠. 보루기 때문에. 맞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공소장 변경을 안 하더라도 정황이란 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둘이 모의를 했다든가 이 사람을 그동안 이렇게 가스라이팅 해왔던 과정이 살인에 이르기에 한 고의가 입증이 된다면 인정이 그렇죠. 된다면 그러나 아마 직접 살인으로 바로 인정하기에는 지금 말한 대로 최초의 판례가 될까 봐 사법부로서는 좀 부담이 된것 같습니다. 근데 변호사님 그런 건좀 있지 않아요? 판사들이 판결 내릴 때 물론 이제 법의 항목, 조항, 과거의 판례, 사례 이런 걸 종합적으로 하겠지만 국민들의 법감정도 많이 영향을 좀 받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그러면 안 아우, 되나?
그 물론 여론 재판이 돼서는 당연히 안 되죠. 안 되지, 안 그렇지만 되지. 법이라는 게 판사도 인간인데. 그럼요. 그 법 감정과 완전히 동떨어진 네. 판결을 한다는 게 사실은 우리 사회에서 무슨 의미가 있겠냐 이런 논리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당연히 법 감정에만 휘둘려가지고 여론 재판을 간다 이건 당연히 말이 안 되죠. 안 되지. 판사는 당연히 법관은 법과 양심에 따라 재판을 하는 거지만 그 과정에서 법 감정이라는 것도 뭐 양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고려를 해야 되는 것이 또 법 논리일 거예요. 그렇지만 당연히 그것만 볼 순 없죠. 잘 하겠습니다. 오늘 한수 배웠습니다.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판사만 문제가 아니라 어떤 판사가 이번에 그야말로 얼마 안 되는 액수의 그 금융범죄였었는데 엄청난 실형을 때려서 지금 공분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근데 반대로 보면 형 집행정지라는 것은 잠시 어떤 수술이라든가 건강상의 이유로 잠깐 멈췄다가 그렇죠. 나머지 형기를 그대로 사는 겁니다. 이거 무슨 재해주는 것도 아니고 사면복권도 아닌데 예를 들면 어떤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당뇨를 이유로 병원을 자기 집 드나들듯이 드나들면서 대우를 받는데 이 정경심 교수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지금 부당한 거절을 검찰 측으로 받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것도 얼마나 부당합니까, 그죠? 형평성의 원칙이 너무 어긋나. 어저께 그 천주교 정의구현 사제단 어젠가 그젠가요? 네. 기자회견까지 하셨잖아요. 얼마나 가련하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아니 일단 건강이 굉장히 위중한 상태이기 때문에 건강에 필요한 조치만이라도 하고 다시 들어가겠다는데 이것마저도 막는 게 이게 과연 국민들이 봤을 때 정상적인 조치라고 보여지겠습니까? 왜 그러는 것 같아요? 사실 왜? 진짜 왜? 인도주의적인 차원을 봐야 될 텐데 국민들이 더 잘 아실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그러니까 뭐 그런 관점 얘기하면서 왜 그러는지 유 박사님 먼저 왜 그러는지 한번 던져주세요. 모르겠어요. 난 법조인이 아니잖아요. 아니, 그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아무튼 조국 장관과 관련된 건은 한치도 봐주지 않겠다. 윤석열 정권이 끝날 때까지는 이거를 아주 명백하게 백주 대낮에 드러내놓고 티가 나게 노골적으로 선언했다. 국민들은 거기에 맞게 또 판단을 하실 겁니다. 일단 형 집행정지라는 게 일반적으로 그렇게 잘 인정되지는 않아요. 그거는 뭐 맞아요. 일반적으로 거의 인정 안 되고 일반 수용자들 같은 경우에는 형 집행정지를 꿈꾸기도 어려워요. 웬만큼 아프고 해도 정말 중병이 들어도 형 집행정지를 한번 신청해볼까라는 거를 생각조차 못 하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명박 전 대통령 MB 같은 경우에는 해주잖아요. 물론 뭐 고령이고 뭐 나이가 뭐 많고 뭐 몸이 아프고 그런 뭐 요건들은 근데 그런 수용자들이 많이 있어요. 현재도 그런 수용자들. 그래도 내가 명색이 전직 대통령인데. 거의 깜짝이야. 왜 전직 대통령 좀 봐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 죄송해요. 사람이 정말 인정머리가 없어요. 아 제가 예 죄송해요. 여러분 이것도 세법인 거짓말인 것이죠? 아유. 이런 때 안 들어가면 들어갈 데가 없습니다. 아, 너무 잘해. 상황극을 좀 이렇게 해야겠다. 정말 이렇게 하고. 근데 그런 부분이 이제 네. 뭐 공교롭지만 시점상 봤으면 형 집행정지가 MB는 됐는데 근데 정경심 교수 같은 경우에도 지금 굉장히 몸이 안 좋은 상태거든요. 근데 그 검사들이 해주는 거죠, 형 집행. 예, 검찰에서 물론 이제 형 집행정지 관련된 심의위원회가 있어요. 거기 외부 위원들이 오고 이제 의료 관련돼서는 의사들도 오고 뭐 그런 게 갖춰져 있기는 하죠. 그렇지만 아쉬운 대목인 거죠, 사실은. 왜 그러니까 그냥 수술 받고 건강 회복해서 다시 형을 살겠다는 건데 이제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거는 전반적으로 좀 형 집행정지 제도 자체에 대해서 좀 돌아봐야 될 것 같아요. 검사들이 절대 해줄 리가 없겠지. 아이고 웬수인데. 그러니까 인도주의적이라는 게 있는데 뭐 죄는 밉지만 사람이 그렇잖아요. 몸이 아프면 그 일반 수용자들에 대해서도 한번 전체적으로 제도를 봐야 될 것 같아요. 검사들이 아마 그걸 해주면은 아 정경심 교수를 자기네 구속하고 감옥 보내고 기소하고 공소 유지하는 게 부정된다고 생각해. 아, 그렇게까지 생각하면 과도한 것이죠. 그러니까 안 해준 거죠. 학계에서 해주라. 그리고 신부님들까지 해줘라. 근데도 뭐 사실 검찰 수사 받다가 죽는 사람이 한두 명입니까? 그렇습니다. 자살하고 말이죠. 에이. 여러 차례 봤잖아요. 근데 그거는 수사를 안 해. 참. 그러니까요. 네. 뭐 그러놓고서 다른 사람 때문에 죽었다 그러고. 하여튼 얘기하면 끝이 없습니다. 두 번째 이 동물 학대네요. 동물학대 이것도 이건 뭐 우리 저 노정렬 씨가 먼저 말씀해 주실래요? 동물학대 문제 하도 요즘에 여러 건이라 말이죠. 네. 뭐 그 주인의 목숨까지 구해서 굉장히 충견으로 불린 강아지가 네. 잔인하게 학대 당했고 또 고양이 분양받은 지 5시간 만에 주인이 고양이를 아파트 이게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 16층에서 던진 사건도 있고 정상적인 사고방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동물이라는 네. 일종의 움직이는 물건에 투영이 돼서 이렇게 범죄가 이루어지는 이 행태. 그렇죠. 그 헌법에 뭐
동물은 사람은 아니라고 돼 있는데. 그렇죠. 네. 그러나 우리 반려 동물들은 그냥 일반적인 물건은 아니거든요. 우리와 정서적 교감도 하고 우리 인생을 풍부하게 하는 반려 존재인데. 네. 근데 이거에 대해서 지금 법 쪽에는 특히 이제 선고 형량은 굉장히 미미한 걸로 돼 있어서. 그렇죠. 과연 아까 우리 유 교수님 말씀하신 이게 일반적인 국민들의 법 감정 정서에 맞는 것이냐, 이게 좀 논점인 것 같습니다. 동물 학대를 했을 경우에는 동물보호법이라는 게 있어요. 거기서 이제 실형도 할 수 있고 뭐 3년의 징역과 뭐 벌금형도 규정은 돼 있는데. 네. 문제는 그러면은 이걸로 감옥 가는 사람이 있느냐라고 하면 거의 없는 거죠. 뭐 기껏해야 벌금형이고 대부분은 뭐 기소도 안 되는 경우들도 많이 있고요. 그냥 수사 단계에서 뭐 입증이 안 돼서 끝나는 경우도 많고. 네. 그래서 동물을 뭔가 학대하거나 막 잔인하게 죽이거나 했을 때 심각하게 처벌을 받는 경우가 없어요. 없고 대부분은 이제 솜방망이 처벌, 뭐 벌금형도 거의 없고.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무서워하지 않는 거죠. 그리고 동물을 죽이는 게 뭐 그렇게 큰 죄인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드시는 분도 있잖아. 죽여서. 옛날에 농촌에서는 단백질을 못 먹으니까. 그러니까 저, 이제 그렇게 했지만은 지금은 완전히 다르죠. 근데도. 그러니까 이런 사건에 대해서 제 느낌인데 이런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법이 관대하게 나갈 수밖에 없느냐라고 생각 들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일단 법 자체의 내용도 조금 더 명확하게 바꿔야 될 것 같고. 예. 그러니까 물론 이제 규정들이 보면은 동물을 뭐 그 학대해서 뭐 죽이면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그게. 네. 이제 학대에 대한 걸 좀 더 명확하게 규정한다든지 그래서 수사기관에서 확실히 더 할 수 있게 한다든지 하고 그다음에 재판을 할 때도 우리가 양형 기준이라는 게 있어요. 네, 재판할 때 판사들이 보는 이제 이럴 때는 이 죄에 대해서는 뭐 상황이 이럴 때는 대략 물론 이제 그 판결을 할 때 몇 년형을 때릴지는 뭐 판사가 재량으로 결정하는 거지만 그래도 그 기준이라는 게 좀 정해져 있어야 되는데 그 동물보호법 학대에 대해서는 지금 양형 기준이 명확하게 없다 보니까 저 판사들마다 또 들쭉날쭉한 거예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조금 개선해야 될 것 같고. 그 국회에서 그런 법률 입법해야 되는 겁니까? 그렇죠. 일단은 동물보호법 자체를 조금 더 정비를 해야 될 것 같고 양형 기준 같은 경우는 이제 법원에서 마련을 하는 방법들이 있죠. 그래서 그렇게 좀 해야 될 것 같고. 이건 입법부에서도 법적으로 더 강화해야 되고요. 네. 역시 또 기소의 주체는 검찰입니다. 검찰 자체에서 기소를 안 하거나 줄여서 하거나 하면 판사가 때리고 싶어도 때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입법부, 검찰, 또 판사까지 3주체가 조금 더 각성해야 될 문제 같습니다. 그 서초동에 많이 가보셨잖아요. 네. 자주 가시죠, 거기. 네. 검찰청 주변에 가장 많은 있는 집, 유명한 집. 아. 네. 검사들이 점심에 항상 그 집에 가서 반주 한 잔, 폭탄주 한 잔 쫙 말아서 아, 말아서 딱 먹고. 어? 옛날 얘기 하시는 거죠, 지금? 아, 제 검사 아니었죠. 아니, 그 검사들 원래. 네. 그 유명합니다. 그, 저, 유명한 그 집 가갖고 서초동에 한 잔 딱 말아서 먹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들어가서, 야, 니를 잘하고 있어, 수사? 또 저녁에 누가 만나자면, 아, 거기서 만나. 서초동 거기 좋아. 그래서 또 한 잔 딱 폭탄 말아 먹고, 야, 2차는 술 한 잔 하러 가자. 30년 전 말씀하신 거죠? 제가 유 앵커의 신변을 보호해드렸습니다. 알았습니다. 예. 아유. 사실 뭐 식용 그거는 조금 변론으로 차지하더라도 이렇게. 예. 의도적으로 학대하고. 그렇죠. 사망에 이렇게 한 경우에는 또 강력하게 또 처벌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게 아까 검사가 이게 기소한다고 하니까. 저거 참. 근데 어떻게 기소를 하겠어? 아, 먹던 사람이. 네, 좀 약간 얘기를 했습니다. 하여튼 간에. 자, 우리 세 번째 주제 들어갈까요? 자, 인기 코너죠. 지금 민주당은 이렇습니다. 지민이. 지민인데 국민의힘 얘기를 갖고 나오셨네요. 예. 아, 국민의힘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없죠. 네. 이거는 너무나 가처분 결정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일들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계속 그 대통령실, 그 윤석열 대통령이 계속 얘기하고 있는 법 취지가 도대체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어요. 법치주의요? 법대로 한다고 했잖아요. 계속 법대로 하고 있고 법에 위반되는 거 없고 그럼 법원의 판결을 존중해야 되는 거 노동조합 파업할 때만 법 취지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법치주의에 위반하는 거죠. 가처분 결정은 비상 상황이 아니었다는 거였잖아요. 가짜 비상 상황. 네. 그러니까 거기서 보면 가처분 결정이 그런 얘기가 있어요. 외부 상황이 비상 상황이 아니었고 일부 최고위원들이 지도 체계를 바꾸기 위해서 전환하기 위해서 비상 상황을 만들어갔기 때문에 정당 민주주의에 반한다라고 직접 일갈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 전국의 의결 중에서 비대위원장 결의는 무효라고 했어요. 근데 갑자기
그렇다면 비대위원장이 무효면 사실 비대위 자체가 그냥 다 무효인 건데 비대위원장 직무대행으로 갑자기 권성동이 다시 돌아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가 또 다시 돌고 돌아서 돌아와서 지금 비대위원장 직무대행 자격으로 새로운 비대위를 만들어가겠다는 거예요. 당원 단계를 고치겠대요. 결정문에서 비상상황이 아니라 했으니까 비상상황을 만들겠다는 건데 그게 안 된다고 했던 거잖아요. 정당 민주주의 위반이라고. 그러면 코미디, 이제 코미디도 이런 코미디가 없어. 네, 너무 놀라. 우리 헌정사상 판결문에서 이 결정문이지만 헌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16장을 이렇게 조목조목 써서 그렇죠. 질타한 사례가 없죠? 없죠. 저도 이제 당에 있었으니까 가처분 사건 많이 봤거든요. 국민의힘에 계셨다고요? 아, 민주당. 예, 예. 아래 감독 놀랐어요. 왜 그러세요? 농담도 잘하셔. 예, 알겠습니다. 민주당 변호사시니까. 예, 예. 당에 있을 때 가처분 사건들을 정말 수십 건을 해봤거든요. 그러면 가처분이 대부분 이제 뭐 막아내지만 이렇게 가처분이 인용되는 경우들을 봐도 절차 하자를 지적하지 이렇게 실체적인 하자를 직접 지적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근데 이번 사건은 가처분 결정에서 비상 상황이 아니다. 이거는 굉장히 국민의힘 앞에는 뼈 아픈 얘기인 건데 이준석 대표로서는 날개를 달은 거예요. 비상 상황이 아니라고 했으니까 이제 앞으로 계속 가처분을 할 겁니다. 또 판사도 똑같은 사람이냐면서요? 남부지법. 그럼요. 51부 재판부가 가처분을 전담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그 재판부가 할 거예요. 정말 화가 날 것 같아요. 전 재판부 입장에서. 그럼 대통령한테 얘기해서 재판부 가는 거 아니야? 다른 재판부로? 아, 그건 안 되나? 정말 그렇게 하면은 정말 안 되죠. 이건 안 정말 법치주의. 근데 이제 저는 이제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그 국민의힘도 어쨌든 거기 율사들도 많이 있고. 그 판사 출신도 많다. 네. 그리고 가처분 결정문을 한글인데 못 읽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치. 거기 그냥 그렇게 써 있잖아요. 이건 해석할 필요가 없이 무효라고 했고 비상상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 의도를 알면서도 굳이 이렇게 하는 건 감수하겠다는 것 같아요. 이제 결정의 취지 위반하는 것도 감수하면서 가는 이유가 그만큼 이준석을 돌아올 공간은 절대 안 된다. 확실한 지시가 내려와야겠지. 절대로 국민의힘에 이준석이 발도 못 붙이게 만들어! 그런 거지. 그 누굽니까, 그건? 그런가 봐요. 그건 제가 뭐. 저는 그렇지 않으면 제가 아는 정치 상식과 정당 구조로 봤을 때 그렇지 않으면 이런 일은 발생할 수가 없어요. 그 강력한 힘, 절대자. 유 박사님 말씀 맞고 그 절대자라는 표현은 또 우리 이준석 씨가 쓴 표현이고 이게 지금 율사 출신 말씀했지만 유승범 검사 출신 의원과 판사 출신 조우영 의원도 그렇죠. 드러내놓고 사법부의 판결에 대해서 이 결정문에 대해서 드러내놓고 반박을 했어요. 어떻게 해? 본인들이 법조인 출신인데 이 판사의 정치 성향이라든가 뭐 시기가 잘못됐다든가 또 우리 법 연구의 들먹이고 예, 정치적 판 결정이었다고 이렇게 반박하는 걸 보고 야 진짜 끝간데를 모르는구나. 그래도 명색이 법조인 출신들인데 그쵸.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이렇게 판사의 결정문을 16장을 읽어보신 분들은 다 그래요. 구구절절이 어떻게 헌법을 8조에 나와 있는 민주주의에서 정당은 이렇게 민주적으로 운영돼야 된다는 것을 실체적으로 절차적으로 이렇게 뭉갰는가를 깔아 뭉갰는가를 구구절절이 이렇게 하면 부끄러운 줄 알아야죠. 부끄러움이 너무 없습니다 진짜. 그 뭐 대한변협에서 그런 사람들 제명하고 그런 거 없어요? 없더라고요. 아, 기침이 나네. 아 그리고 이제 하세요. 변호사 옆에 얘기해도 말이죠. 예. 다시는 법조인 행세를 못하게 말이죠. 그래서 이게 결정문의 취지에 이렇게 반하면서까지 하는 거는 정말 이제 이준석 대표는 절대 싫다. 발을 못 붙이게 하겠다. 이제 이런 결론으로 볼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가 모르겠어요. 그걸 느끼겠죠. 그러니까 지금 뭐 모든 걸 걸고 다시 한번 투쟁에 나설 것 같기 때문에 제가 국민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렇다고 해서 이준석 전 대표가 승리한다고 해서 그러면 정상화되는 것이고 민주주의가 돌아오는 것이냐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고 저는 주장합니다. 왜냐하면 이준석 씨는 이미 뭐 유튜브에 나가서 정치인의 말에는 무게가 있는 겁니다. 젊든 나이가 들으셨든 윤석열 대통령 되면 지구를 떠나겠다고 개그맨도 아니고 지구를 떠나겠다고 했으면 지구는 안 떠나도 정치계는 떠나야죠. 그렇지. 나중에 국민들이 다시 불러드릴 때는 들어오더라도 또 한 가지 본인의 입으로 지난 대선 때 개고기를 양머리라고 자기가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가장 많이 가장 잘 판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네, 맞아요. 그렇다면 이번 사태까지 온 넘버2의 책임이 있는 것이거든요. 넘버1이 윤석열 본인이라면 그러면 도의적 책임을 지고 정책이 책임지고 물러나 있어야지 이렇게 싸울 건은 아닙니다. 물론 권성동과 이 윤핵관에 대해서는 자기는 싸우고 싶은 마음이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 국민들께서 혹시나 억울하게 정치적으로 탄압받는 이준석이다 이렇게 시각을 가시면 안 된다는 걸 제가 강조하고 싶습니다. 도끼는 개끼니고요.
국민을 사기쳐서 대선 사기라는 것을 본인이 실토를 몇 차례 했습니다. 제가 개고기를 양고기로 판 가장 많이 팔고 가장 잘 판 주범이라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렇게 얘기한 사람은 절대로 이렇게 가처분은 낼 수 있지만 이걸 가지고 다시 또 자기가 당대표가 된다든가 정치적으로 재기를 꿈꾼다든가 이런 거는 정말 앞뒤가 안 맞는 말이고 자기 말에 대해서 자기가 책임지지 않는 모습이기 때문에 국민들께서는 이쯤에서 손절을 하셔야 된다고 저는 주장을 합니다. 이준석이가 마치 청년당원, 당원당원 얘기하지만 그 사람이 지금 당원을 위해서 싸우는 겁니까? 자기 개인을 위해서 싸우는 그렇습니다. 거지. 그렇죠. 자기 개인의 정치적 야심과 욕심 이걸 위해서 싸우는 것인지. 근데 언론은 또 포장을 좀 하지만 그렇죠. 아, 이준석이가 뭐 대단한 것처럼 얘기해. 그 경찰 수사하는 건 있어. 그 이제 이준석이가 안 것 같아. 도저히 경찰에서 자기를 넘겨서 검찰이 기소할 수 없다. 그걸 아니까 막 이렇게 싸우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준석 대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완벽히 자신감이 있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요? 네, 그럼요. 그럼 경찰에서 그렇게 경찰 수사 제대로 좀 하라고 압력이 굉장히 내려가는 건 모양인데. 뭐 그런 보도들도 있었고 예. 이준석 대표 지금 그렇게 주장하잖아요. 근데 아마 이준석 대표는 수사 결정이 나고 기소 의견으로 송치가 되면 그 모든 것이 다 절대자에 의한 지시고 경찰을 아마 권력의 주구라고 표현을 할 것이고 그렇지. 계속 정치 프레임으로 갈 겁니다. 그렇지. 실체와 상관없이. 그러면 또 안 된다는 것이에요. 자기가 잘못한 것은 솔직히 말하면 젊은 나이에 이렇게 어떻게 하다 보니 이렇게 됐다. 솔직히 인정하고 사과하는 모습. 그게 정치인이든 아니든 이준석의 모습인데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안 했대는데. 그렇게 명시적으로 저는 못 들어봤고 말을 계속 돌리는 걸로 알고 있지. 아 그래요? 했다 안 했다를 명시적으로 한 거는 저는 단 한 번도 못 봤습니다. 그 사람이 그 정도로 머리가 좋은 사람이라서 안 했다고 그랬다가 드러나면 거짓말이고 했다 그러면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그러니까. 지금까지 본 바로는 계속 말을 들렸던 걸로 제가 모든 걸 살펴봤거든요. 혹시 모르니까. 예, 혹시 모르니까. 여러분도 한번 살펴봅시다. 이준석이 그 건에 대해서 제가 했다 안 했다고 부정을 한 적이 있는지 다른 말로 돌렸고 정치적 탄압이었고 경찰의 수사를 지켜보겠다고만 말했지 정 변호사님 저는 명시적으로 한 번도 못 봤어요. 아주 대단한 사람이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 말장난에 속으면 안 됩니다. 변호사님 보시기엔 어떻게 경찰 수사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경찰 수사는 일단 2013년도 일이기는 해요. 그러니까 네. 거의 10년 다 돼가는 사건이고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경찰 입장에서도 좀 증거가 너무 예전 일이니까 진술이나 이런 것들에 의존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죠. 그리고 공소시효 문제가 좀 여전히 있는데 13년도에 있었던 알선수재라면 사실 7년 지났으니까 공소시효가 끝난 거지만 그 알선수재가 2015년 내지는 16년까지 계속 됐다 이런 증언들이 나오고는 있어요. 그래요. 네. 알선수재가 문제인가요? 네. 추석 선물을 받았다든지 뭐 성상납을 받았다든지 그런 부분들이 이제 15년, 16년까지도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공소시효가 뭐 올해 9월 또는 뭐 내년까지로 좀 더 넓어지는 경향은 있기 때문에 일단 경찰에서는 지금 총력을 다해 수사를 할 겁니다. 일단 유력 정치인에 대한 거기 때문에 경찰도 부담이 되죠. 지금 작년 12월에 고발된 건데. 그렇죠. 그동안에 그냥 하나도 안 한 건지 못 한 건지 하여튼 뭐 잘 안 나름대로 뭐 쌓아놓아. 네, 나름대로 이제 계속 그 참고인 조사는 계속했잖아요. 네. 계속하고 지금 수사는 하고 있어서 일단 수사가 내부적으로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는 뭐 발표가 있어봐야 알겠지만 아직은 사실 무조건 불송치가 될 것이다, 송치가 될 것이다 라고 잠당하기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이준석 대표도 최대한 여론조를 해놓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최대한. 왜냐면 결과를 장담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노정조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빠져나갈 구멍은 만들어놓고 계속 어딩을 하는 거구만. 네, 판결이 나와도 최대한... 아마 안 받아들일 겁니다. 아, 그렇구나. 나도 좀 그렇게 좀 머리가 좋았으면 좋겠다. 하버드대를 못 가갖고 말이야. 아유. 우리 부모님이 좀만 더 잘 살았으면 나도 가서. 아, 왜 그러세요, 교수님이 정말. 예, 아, 진짜. 근데 그러면 임진또 변호사님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그게 나 일가에서 누가 어떤 사람이 나한테 그러더라고. 그게 성상납이냐, 성매매 아니냐 이런 얘기 하더라고. 아, 그러니까 성매매는 이제 본인이 본인의 돈을 주고. 아, 다른 사람. 네, 그렇죠. 사람. 근데 그거는 그게 아니고. 아, 자기 돈 주고 안 하고. 네, 소위 말하는 그 중소기업 대표라는 그 사람이. 아, 네, 김성진이. 뇌물의 개념으로 성상납을 해줬다는 상납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접대. 아, 김성진이가 성접대. 네, 성접대를 해줬다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걸 받았다는 거죠. 뭐 마치 추석 선물을 받듯이 성접대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법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알선수재. 술 한 잔 먹고? 예, 네, 그러니까 그 알선수재라는 거에서 그 수재, 그러니까 뇌물 받았다는 거에서 그 뇌물이 뭐 추석 선물이 되었던, 뭐 돈이 되었던, 향응이 되었던, 성접대가 되었던, 사실 법리상으로는 똑같아요. 네. 다 알선수재예요. 그래서 자꾸 뭐 이준석 대표가 뭐 성상납을 안 받았다라고 만약에 한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진짜 선물을 받은 게 있다면 알선과 그러니까 뇌물의 어떤 그런 의도로 뭔가를 받은 돈이라든지 선물을 받은 게 있다면 그거 자체로도 알선수재 혐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좀 수사 결과가 그렇게까지 이준석 대표가 뭐 낙관하기는 어려운 네. 상황이에요. 가액으로 다 따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죠. 예를 들면 가액. 꼭 물건이 아니더라도. 네, 그럼요. 참. 그 하여튼 자기가 성매매인지 성상남인지 뭐 그걸 하는 거 자기는 알고 있을 거 아니야. 아이 그럼요. 본인과 본인 그 술 먹고 주장하는 사람과 혹시 상대방이 있었다면 그 상대방과 하느님은 알고 계시겠죠. 네, 그렇죠. 하여튼 그 정직하지 못한 정치인은 우리 국민이 믿을 수가 없는 건데요, 항상. 지켜보러 와요. 자, 그럼 이준석 국힘 얘기 그만하고 요즘 뭐 저 민주당 얘기 좀 할까요? 네. 민주당 좀 잘하는 것 같은데 하여튼 며칠 안 됐습니다만 하여튼 네. 그 아 이거 골라줬구나. 78,000원. 아니 이거 제가 잠깐 얘기했는데 제가 어제 우연히 법조 출입하는 기자 반장 어느 언론사라고 얘기는 안 했는데 우연히 봤더니 근데 물어봤어요.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막 웃더라고. 그 저는 말이죠. 한 7억 8천인 줄 알았어요. 아. 7만 8천 원이야 하면 울어. 웃어. 법조 출입 기자라는 게 어떤 잘 아시잖아요. 아유, 커넥션부터 해서 다. 아, 하여튼 아, 제가 너무나 결론을 먼저 내렸네요. 죄송합니다. 아유, 아닙니다. 아닙니다. 네. 참 일단 다들 아시다시피 그 네. 배 씨, 그 배모 공무원이 구속영장이 기각이 됐죠. 기각됐더라고요. 예, 기각이 됐고. 일단은 경찰에서 검찰에 송치를 했는데 하면서 이제 뭐 배씨야 뭐 법화 유용 관련돼서 뭐 송치될 것이 너무나 이제 뻔해 보였기 때문에 그렇다 치고 그러면 김혜경 여사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가 좀 주목됐었는데 결국에는 같이 송치를 했죠. 그게 어떤 사유냐면 공모 공동 정범이라는 거예요. 그게 참 요새 참 우리 국민들이 법률 용어 많이들 이제 말이에요. 보시게 돼요. 그만큼 이제 좀 법리 구성들을 좀 다들 많이 하는 것 같은데 공모 공동정범이 뭐냐면 한마디로 공범이라는 거예요. 근데 아 배모 씨하고 네 공모를 했다는 공모를 해서 같이 공범이라는 건데 그러니까 말 그대로 교수님하고 저하고 네. 법카를 유용하자라고 공모를 한 거예요. 아 그, 했는데 좀 주세요 그런 거 있으면 뭐, 우리야 뭐 법카도 없지만 이거 공모는 해놓고 그러면 근데 그 행위는 제가 혼자 한 거예요. 아, 교수님은 아. 그럼 교수님은 어 나는 그냥 공모만 했는데 그래도 공범이야 이게 이제 공모 공동정범의 논리인데 근데요 여기서 이상한 건 네. 그러면 공모만 하고 행위는 한 명이 해도 된다. 뭐 그래요. 그렇다 쳐요. 그러면 김혜경 여사가 공모했다는 증거는 확실히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적어도 그 배모 씨가 예, 뭐, 법카를 쓴 거에 대해서 뭐 어디 모여서 했다. 네, 뭐 지시를 했다든지 뭐 확실하게 뭐 사용을 하라고 뭐 얘기를 했, 뭐 명령을 했다든지. 근데 그런 직접 증거가 하나도 지금 없거든요. 근데 어떻게? 왜냐하면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증거가 없죠. 7만 8천 원 가지고. 없죠. 요거 법카를 써라. 이렇게 했겠습니까? 증거가 없는데. 지시 그러니까 김혜경 여사 측에서는 계속 이제 지시한 바 없고 뭐 용인한 적도 알지도 없고 못하고. 이렇게 알지도 예, 못하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일단 경찰에서는 이제 묵시적으로 암묵적으로 알았을 거다 모의가 되었을 거다 그 묵시적이라는 걸 봐서 그러니까 왜냐하면 뭐 소고기나 이런 거 언론에 많이 나왔잖아요. 그 배모 씨가 뭐 법화를 유용해서 소고기나 뭐 이런 생필품을 사다가 줬을 때 그걸 어떻게 몰랐겠느냐 그러니까 알았지 그러니까 묵시적으로 법화 유용에 대한 공모가 있었지. 이렇게 봐서 일단 송치를 한 거예요. 사실은 뭐 그렇게 논리를 구성할 수 있겠지만 이게요. 이게 헌법의 가장 큰 원칙 중에 특히 형법에 관해서는 비례의 원칙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매사에 정도껏 해라. 7만 8천 원짜리 가지고 130번에 가까운 압수수색을 한다? 이미 비례의 원칙을 벗어난 거고 네. 형사사법권의 남용인 겁니다. 이 자체가. 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헌법에서. 그렇죠. 네? 똑같이 따지자면 수십억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 연루된 그 보고서에도 수십 차례 이름이 나온 사람은 왜 그럼 안 건드냐. 심지어 그걸 수사했던 경찰관을 취임식 때 불렀다는 게 지금 나왔지 않습니까? 아, 미치겠어. 특정으로. 예? 네? 뉴스버스의 김태형 기자가 네, 했더라고. 특종으로 나온 겁니다. 취임식 명단 폐기했다고 그랬지만 그게 폐기가 됐겠습니까? 누군가는 갖고 했죠. 있죠. 예. 거기에 왜 도이치모터스 관계자들 그리고 극우 유튜버들 그리고 심지어 자기를 수사했던 수사관들 장모 사기권과 관련된 그 공범들 왜 초대를 합니까? 더 있을 거야 아마. 그렇죠. 아니 그 날이 김건희 씨가 대통령 된 날이에요? 아니 왜 자기가 다 초청해? 자기 그 지분이 있더라고요. 뭐 여사 지분으로 몇 명, 뭐 대통령 지분으로 그런 몇 명. 여태까지 퍼스트레이들이 있었나요? 그렇게까지 지분? 관여는 안 했을 겁니다. 아, 진짜 참. 이 취임식 자체가 그러니까 모든 것을 말해주는 얼마나 권력을 사유화했고 농단하려고 했는지. 누구 취임식이라는 거 드러나는 것 같아 이게. 윤석열 취임식이었는지 김건희 취임식이었는지 하여튼 공동 공모 정범
김인식 공모공동 정범. 그 손님 됩니까? 아니 이제 개그로. 그게 범죄라면. 개그로. 아니. 일종의 취임식을 통해서 자기 수사를 무마하려고 했던 의지가 있다 그렇게 구성 요건을 한다면 그죠? 뭐 그런 사실이 있다면. 아니 이게 지금 네. 제가 요즘에 저도 이제 뭐 저 법학을 전공하지 않았지만 그리고 저는 뭐 과거에 이제 뭐 잠깐 법 때문에 갔다 온 일은 있습니다만 80년도에 전두환 때문에. 근데 이 법이라는 게 요즘에 드러난 거 보면 참 이게 약자들은 진짜 변호인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유, 그럼요. 근데 잘 법으로 법으로 얽아매려고 하는 거. 이것은 조국 사건 이번에 김혜경 씨 이재명 사건에서 봤을 때 법이라는 게 법이라는 게 약자를 보호하고 또 예측 가능하게 하고 안정된 사회를 만드는 거 아니에요? 제가 알고 있는 법상식인 건데 이게 아니라 검찰한테 밉보이는 말이야 그냥. 있는지 없는지 법으로 갖고서 올감해서 그럼 유죄가 되겠어 이게 영화 그런 영화도 꽤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현실화되는 것 같아요. 사실 이번 그 김혜경 여사에 대한 이 사건과 관련해서는 네. 좀 주목해봐야 될 건 그게 좀 있으니까 법조인들끼리 우리 변호사들끼리 얘기할 때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이게 혐의들이 여러 개가 있거든요. 네. 그리고 뭐 결국에는 국민의힘에서는 그 국고손실죄로 원래는 고발을 했으니까 이재명 우리 대표까지도 같이 고발이 돼 있는 상태거든요. 근데 그 중에 지금 일부만 송치를 한 거예요. 다 아시다시피 이게 공직선거법 관련된 거는 9월 9일에 공소시효가 끝나니까, 아, 그 끝나잖아요. 6개월이니까. 그러니까 그거와 관련된 걸 일단 빨리 넘긴 건데, 그러니까 이 7만 8천 원이 그 공직선거법 관련이에요. 그러니까 기부행위. 되는 거예요. 그 다른 사람 밥을 사주면 안 되니까. 근데 그 다른 사람 밥을 사준 행위가 기부행위면서 동시에 법화 유용이 된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는 뭐 배 씨가 그동안 법화 유용했던 거, 그뭐 어쨌든 김혜경 여사와 별도로 이제 본인이 이제 법화를 유용했던 부분들이 있는데 그것까지 이제 싸잡아가지고 같이 송치를 하는 결과인데 네. 그러다 보니까 너무 좀 시간적으로 촉박해서 좀 어떻게 보면 수사가 정밀하지 못한 채로 넘긴 게 아니냐라는 이제 지적들이 좀 있어요. 그 다른 네. 사건들이야 네. 공소시효가 있으니까 좀 더 본다고 쳐도 그거 빨리 넘기다 보니까 일단 조사에서 뭐 배 씨를 이제 업무상 배임 이런 거예요. 그 네. 이제 법화 유용이죠. 그걸 빨리 넘기고 그 공직선거법도 같이 넘기면서 김혜경 여사는 어쨌든 같이 엮어야 되는데 그래서 한번 수사도 했지만 직접 증거는 없잖아요. 뭐 지시를 했다든지 공범으로 볼 만한. 그러니까 이제 갑자기 공모공동전법이라는 법리를 갖고 온 건데 하여튼 뭐 다 나와. 사실은 네. 선거법 위반 뭐 다 나와 그냥.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게 그래서 조사체. 이제 민주당에서는 어. 막 그 벌써 이제 대변인들이 그런 논평이 나오죠. 이거 어. 답이 정해진 송치다. 아, 맞아. 답은 어차피 답은 송치하려고 정해져 있었던 거예요. 김혜경 여사를.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볼 때는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송치를 하기 위해서 아 송치는 해야 되는데 막 그래서 맞춰서 조사를 했는데 안 나오잖아요. 이게 논리가. 안 나와. 근데 이거는 어떻게든 해서 압수수색 한 거 아니야. 압수수색 한 번 더 하지. 압수수색. 어? 할 만큼 했죠. 압수수색. 먼지는 나올 겁니다. 먼지는. 먼지. 근데 네. 이거는 소환조사도 하고 수사라도 했죠. 그렇죠. 수사. 소환조사 한 번도 없이 청문회 당일날 기소한 사건도 있습니다. 아, 그 정경 조국 장관. 그때 부인에 대해서. 네, 그때 그랬죠. 기소 대한민국 검찰이 그런 일도 했습니다. 시효의 공소시효. 아, 그거를 핑계 삼아 이제 검찰 행태를 많이 알겠어 이제는. 자기가 무조건 뭔가 법리상으로 문제가 있고 기소하기 어렵고 그러면은 압수수색부터 하는 거야 무조건 들어가 그럼 국민들이 그걸 또 언론에서 보도해 그렇죠 속보로 나오죠 속보 압수수색했다 뭐 잘못했나 보다 뭐 있구나 어 그냥 김혜경 씨 150군데 압수수색했잖아 뭐 있어 뭐 있어 어? 그러니까 근데 국민들이 좀 아셔야 될 게 영장이라는 게 뭐 구속영장도 있고 체포영장도 있고 압수수색 영장도 있잖아요. 이게 이제 검찰이 청구를 하면은 법원에서 발부가 되기는 해요. 왜 그렇게 잘해주는 거예요? 근데 원래 압수수색 영장은 잘 나와요. 왜요? 왜냐면 압수수색은 기밀, 그러니까 비밀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압수수색 대상자에게 미리 말 안 해주잖아요. 갑자기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보안을 잘 유지해서 검찰층의 입장만 써서 법원에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원은 그 서류만 보고 대신에 법원에서 할 수 있는 거는 그 이제 범죄 혐의와 관련된 최소한으로만 범위를 줄여서 압수수색 영장이 나오기는 하죠. 구체적으로 특정해서. 그렇게밖에 안 돼요. 그 압수수색 당하는 사람 개인의 인권 문제는 심각하게 훼손당하는 거 아니에요? 그, 그렇죠. 그러니까 그 부분에 거 대해서는 참 법령으로 좀 정비돼야 될 필요가 있고 근데 이제 구속영장 네. 같은 경우에는 영장이 청구되면 그 구속 대상자한테 알려줘서 그 네. 신문도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절차도. 그렇죠. 그러니까 방어권이 좀 보장이 되죠. 왜 이게 구속되면 안 되는지 막 이런 걸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압수수색 영장 그런 절차가 없기 때문에 영장 발부가 좀 잘 나오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국민들 네. 보시기에 압수수색하면 뭐 법원에서도 인정한 거 아니야? 라고까지 보기에는 부족한 거죠. 물론 강제 수사를 할 정도는 된다라고 법원이 네. 판단을 한 거지만 네.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이거 유죄인가? 이렇게 보실 일은 전혀 아니죠. 지금 압수수색하니까 어느 분이 채팅방에 올려주셨는데요. 지금 그 강진구 기자
자택 압수수색 중이라는데요. 지난번에 또 스튜디오까지 또 네, 스튜디오 압수수색했으니까. 강진구 기자 지금 자택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게 압수수색이 이거 진짜 압수수색 관련해서 좀 국회에서 법률적으로 좀 정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완전히 다 무조건 압수수색 아니야. 법원에서는 다 아니 대통령 기록관도 압수수색한다 그러면 다 해주고. 네. 이게 참 이게 굉장히 남용될 소지가 많죠. 원래는 이제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으니 네. 인신 구속영장과는 차별을 둔 건데 이게 이제 그야말로 남용될 소지가 많고 정치 보복 용으로 지금 악용되고 있는 거죠. 일단 얘기하다가 네. 갔습니다. 떨어져 버리네. 흥분해. 압수수색하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압수수색은 여기 못 들어온다. 예, 하여튼 복합은 그, 아, 그 얘기 좀 여쭤볼게요. 배모 씨는 왜 구속영장이 기각된 거예요? 궁금하더라고 그게. 일단 지금 뭐 범죄, 그 원래 영장이 발부가 되려면 뭐 네. 범죄도 뭐 적당한 대로 소명이 돼야 되고, 그러니까 소명이 됐다는 게 완전 입증돼서 유죄다 이것까지는 아니지만 아, 범죄 혐의가 좀 그래도 있어 보이네. 그다음에 뭐 도주 가능성이라든지 증거 인멸 가능성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요건을 충족됐다고 보기가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법원에서 이게 구속해서 이 사람을 가둬놓고까지 수사할 정도의 그런 정도의 사건은 아니라고 봤다고 판단을 해야 될 것 같고 일단 영장을 청구했는데 기각이 되면 검찰은 특히 이제 경찰이나 검찰 수사기관에서는 이제 수사 동력이 좀 꺾이는 거는 한정패 분명해요. 한 거죠. 네, 그렇죠? 분명해요. 아니, 김혜경 씨도 구속영장 신청해 보시 왜. 해봐. 압수수색 110군데 했는데 그러니까 구속영장 신청할 뭐 만한 증거도 발견 못했어. 드러내놓고 한 거. 어? 어? 기각되겠지만. 공모 공동정범이 과연 이게 저는 그래서 이게 일단 송치가 됐고 계속 물론 지켜보겠지만 검찰 단계에서도 이 말도 꼬이네요. 공모 공동정범 법리를 인용을 해서 기소를 과연 할 것인지에 대해서 정말 잘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특히 민주당에서. 네. 자, 많이 시간 지났는데 저 노정렬 씨 그 김건희 특검법 네. 그 당론 채택이 되는 거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뭐 지도 출범한 지 며칠 안 됐습니다만은 한 김용민 의원 발의에 12명이 함께 한 걸로 저는 알고 있고요. 네네. 아마 지금 드러나는 정황으로 봐서는 그 불미스러운 수의 계약 건, 그다음에 대통령실 이전과 관계된 건 등등 해서 한편으로는 국정조사권이 있고 지금 특검법 그렇죠. 발의권이 있는데 걱정은 제가 지난주에 조금 식물에 비해서 웃겼던 워터멜론 웜애들이 이거 역풍 분다. 웜해. 너무 강경책이다 이러면서 분위기가 혹시 말이에요? 확실히 살아나지 않아서 근데 이거는 사실 강경책도 아니고요. 너무나 검경이 수사를 제대로 안 하니 특검을 만들어서라도 한번 실체적 진실을 파헤보자는 너무나 정당한 그리고 입법부가 해야 될 요구사항이기 때문에 빨리 이재명 당대표 출범한 만큼 이건 사실 개혁이라고 보기에도 너무나 덮부있기 때문에 이 정의, 공정을 그렇습니다. 정의를 실현하는 법치주의야, 이건. 입법부의 조치이기 때문에 당연히 통과가 될 수 있도록 일반 법은 절반 이상이 발의해서 그 이상이 또 통과시키면 되는 거니까 네. 촉구합니다. 아무튼 민주당 의원분들 이번에 정신 차리시고 무엇보다도 국민들로 봤을 때는 80% 이상으로 압도적으로 찍어준 이재명 당대표거든요. 그 의미를 아시고 역풍 얘기 무슨 뭐 과격하다. 조정동에서 이거 특검 통과하다면 뭐 민주당 된소리만다. 이거 다 헛소리입니다. 사실은. 네. 정민호 선생님 생각이 어떠세요? 일단 당에서는 이제 세 가지 갈래로 지금 좀 방향을 잡은 것 같아요. 네. 그 김건희 여사라든지 뭐 그 대통령실의 어떤 의혹 관련된 거는 일단 네. 특감반 그 특별감찰관 임명 그 부분을 좀 압박을 많이 하고 있고 첫 번째 갈래고 두 번째가 이제 말씀하신 이제 국정조사권 발동 네. 이 부분도 지금 계속 추진되고 있고 그다음에 지금 나온 특검법은 이미 발의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거를 근데 통과하려면 우리가 법사위랑 다 넘어가야 되잖아요. 본회의까지. 근데 법사위원장이 지금 일단 국민의힘이 법사위원장 양보를 해준 진짜 게 엄청난 패착이야. 김도욱 위원장이죠. 네. 예, 지금 그래서 법사위원장이 일단 넘어간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을 예. 얘기는 못해. 다 할 거 아니야, 국회의원들. 그런데 어떻게 그렇죠. 넘겨줘? 유로줌 아저씨하고 저 누구야. 제가 여쭤봤더니요. 좋은 게 좋은 거랍니다. 그럼 국회가 같은 금배지를 단 사람으로서 당도 다르고 여야도 다르지만 300명 중에 그러니까 한 200여 명, 3분의 2 이상이 개혁이나 민생을 바라보기보다는 본인들의 금배지 유지하고 기득권자들이 됐기 때문에 등 따숩고 배부른 분들입니다. 여야 할 것 없이. 그래서 지금까지 대한민국 의정활동 여기까지 온 겁니다. 그게 사실상 국회 카르텔이 형성돼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국회의원 여야를 떠나서 국회의원 하지 마세요. 아유, 아 왜요? 해가지고 이런 거 깨야죠. 깨야지. 카드들 네. 깨야지. 그러니까 협치라는 이름 아래 자기들끼리만 등 따스고 배부르고 정작 이 고통에 신음하는 일반 서민 중산층은 안중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아, 민주당 의원들이 각성해야 돼요. 에이, 정말 뼈아픈 지점이네요. 다음번에 본인들 공천이나 다음번에 다시 또 될 수 있을까 이것만 생각하면 그러니까 이게 공천 시스템을 바꿔야 되는 그렇습니다. 당원들이 직접 하거나 예. 국민들이 하거나 예. 이렇게 해서 그게 직접 민주주의 지역구 사람들만 하면 안 돼. 왜냐하면 지역구 사람들만 하면은 거기 다 이제 4년 동안 유착돼 있고 예. 작업할 거 아니야. 뭐 이제 그러니까 이제 그 스위스인가 그쪽에는 이 명단을 쫙 올려놓으면은 국민들이 가서 다 해버려요 그냥. 하나다수로 흘려놓으면은 그게 비례대표인데 네. 그렇죠. 우리는 이제 공천한다 그러면 그 지역구의 당원들이 하잖아요. 그렇죠. 당원들이 갖고 뭐 권리당원에서 뭐 그 당원들을 얼마나 조직적으로 포섭하느냐가 관건이죠. 관건이 그렇죠. 그럼 그렇죠. 오래된 국회의원들이 다 하지. 아무래도 형성된다. 그렇죠. 공천제도 혁신을 해야 된다니까 맞습니다. 이게 지금. 그래야지만 이 물갈이가 돼요. 제대로 된 사람들이 뽑힌단 말이에요. 이게.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가지 그렇게 되는데. 그렇죠. 참 여러 가지로 혁신이 필요하겠네요. 당내 민주주의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번에 그래서 이재명 당대표가 가장 기초적이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가장 중요한 일을 했습니다. 당원들 지금 당사 못 들어갑니다. 왜요? 120만 명이 돈을 그렇게 냈는데도 왜? 왜요? 앞에 경찰들 막고 있고요. 네. 미리 사전에 조율 안 하면 그렇죠. 물론 예약은 해야 되겠지만 네. 지금 권리당원들의 권리가 없고요. 당비만 냅니다. 그래서 이번에 획기적으로 전자당원증 만들겠다. 오. 그리고 당사 안에 당원존 우리말로 좋은 곳이죠. 당원존을 만들어서 언제든지 커피 한잔 하시고 화장실 대방 포함해서 우리 앞에서 시위하면서 맨날 이거 요구했었거든요. 근데 어떤 대표도 물론 이제 이해찬 추미애 당대표 때는 주요 이슈가 딴 게 있었기 때문에 마음은 있어도 실천 못 하셨지만 당장 이틀 만에 이거 지시 내렸습니다. 그리고 전국에 있는 모든 당직자들 직책, 이름, 업무 공개해라. 공무원들처럼. 당연한 얘기죠. 당연한 얘기지. 근데 이게 인재된 겁니다. 이렇게 아무것도 아닌 것이지만 필요한 조치를 사실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하면서 11년 동안 했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 국민들과 당원들은 금배지 전혀 안 단 사람이지만 결선 없이 당 대선 후보로 만들어준 거거든요. 이번에도 역시 77.77%로 만들어진 이유는 숫자도 어쩌면 7777이에요. 네. 말로만 하지 말고 그쵸. 작은 거라도 성과를 좀 보여라. 잘 되는 집안은 뭐가 돼도 잘 돼. 그러니까 깜짝 놀랐어. 777지. 야, 어쩌면 숫자를 저렇게 만들라고 해도 안 될 텐데. 예, 예. 그러니까 80% 넘는 것보다 7777이 더 나은 것 같다. 지금 그냥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징조는 참 좋죠. 일단. 예, 잘 될 겁니다. 잘 되는 집안은 뭐가 돼도 잘 된다니까요. 예, 뭐 일단 기분이 좋잖아요. 예. 7777. 예. 근데 하여튼 간에 이 조중동 프레임 논리에 민주당 국회의원들 진짜 거의 기대지 말고. 아유, 안 되죠. 이 예. 뉴스 코멘터리의 프레임 논리에 그렇습니다. 그럼 공천 받고요. 기업 여러 번 합니다, 그냥. 네. 솔깃하시겠는데요, 다들 솔깃하시겠어요?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저희는 뭐 국회의원들 골라가면서 봤습니다. 제 출연. 네. 그 전당대회 관련해서 지난번 송영길 대표 체제 때 초선이지만 17%로 김용민 초선 의원이 최고 수석 그랬죠, 최고가 됐습니다. 그랬죠. 그 양반 월요일날 우리 출연하기로. 네. 오, 다음 주 월요일. 이번에 특검법 발의도 네, 그분이 하신 거고 이번에도 정청래 의원이 퐁당퐁당 5선급 3선 의원이시지만 네. 누구보다 개혁 노선을 분명히 했고 성과를 보여줬고 네. 심지어 자기가 공천을 안 받았을 때조차 민주당 깃발을 들고 유세를 했기 때문에 그것들을 당원들과 국민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번에 25%라는 4분의 1이라는 압도적인 표차로 그렇죠. 최고수석이 된 거 아니에요? 이런 거를 민주당 169석의 의원들이 늘 잊으면 안 됩니다. 열심히 하면 그만큼 성과가 있구나. 당원들과 국민들이 1등으로 뽑아주는구나. 이런 걸 아셔야 돼요. 그 국민과 당원들이 겉과 속이 다른 그 민주당 워메들 워터멜론 워터맨 수박이라고 하지 말고 워터 우리 워메들 좀 클래스 있게 해야지 네. 워맨들 다 알고 있다 그럼요 요즘에는 또 우리 진보 유튜버가 10개가 넘기 때문에 수십만을 네. 가진 것들이 다 분석이 되고요 아무리 속이고 싶어도 속일 수가 없습니다 지금 그렇죠 그렇죠 아 그렇군요 참 알겠습니다 우리 댓글 잠깐 읽어보고 장 PD님 준비 안 되셨죠? 아, 제가 할까요? 아유, 이재명 당대표 힘내세요. 네. 국회의원 혜택 다 없애야 됩니다. 김영민 의원 너무 멋지. 월요일 날 출연하시니까요. 와서 또 경력을 네. 부탁드립니다. 네, 김건희 특검. 또 우리 두 분 또 노정열
우리 장현주 변호사님 파이팅 만세. 뭐 노정열이 응원합니다. 예. 원희룡 복학 구속하라. 그렇죠. 예. 아, 오마카세를 뭐, 입고 있었네요. 예. 예. 아, 노정열 정현주님 사랑빛님께서 네.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감사합니다. 저희가 감사하죠. 이렇게 준비해 주셔서 오셔서 아유. 이렇게 해주신다는 게 너무나 고마운 거죠. 아, 저도 감사하다고 사랑빛님께 예, 하여튼, 네. 여의도 정치는 조중동 정치다. 아, 이 정확히 얘기하시네, 진짜. 진짜 조중동 정치야. 아, 이거 하여튼, 네. 하여튼 뭐 쭉 좋은 댓글들을 올려주셨습니다. 자, 이제 또 이제. 그냥 끝낼 수가 없죠. 우리 한 줄 두 줄 들어야죠. 오늘 장윤진 변호사님 먼저 하셔야 돼요. 저부터 해야 돼요. 왜냐면 오늘 재미가 없기 때문에. 네. 아, 그 우리 선배님 하셔야 선배님이 너무 재밌게. 그럼 거의... 장현주의 두 줄. 다음부터 이제 빰빠레 같은 것 좀 준비해 주셨어요. 아니, 그거 너무 아, 전화하지 마세요. 네. 저는 뭐 장현주의 두 줄. 기대감을 높이면 안 되기 때문에. 네,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권비우스의 띠라고 하겠습니다. 우리 메비우스의 띠 아시잖아요. 네, 그걸. 권성동 원내대표가 도대체 얼마나 윤핵관이길래 그렇게까지 잘못을 하고 실책이 많았음에도 사퇴를 해도 벌써 민주당이었어봐요. 견딜 수가 없을 정도 지경에 이르렀을 텐데 돌고 돌아 다시 권성동으로 돌아오는 권비우스의 띠다. 와. 네, 이거로 정리하겠습니다. 권비우스의 띠. 기존에 언론에서 안 나온 건데 우리 장 변호사님이. 재미가 없잖아요. 아, 재밌어요. 권비우스의 띠. 아. 돌돌고는 많이 유명해졌더라고요. 요즘에 유핵관을 넘어서 이제 검핵관이란 말이 나오고. 네, 네 검핵관도 그렇죠. 있고. 참. 권핵관도 있고. 좋지 아니, 좋지 않네요. 김핵관도 있습니다. 저 그 변호사 자격증 받은 검사로 가시지 변호사로 오셨어요. 아우 저는 연수원에서 그럼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뭐 하고 계실 텐데. 농담도 잘하셔. 아까 저기 아 너무 아 우리 선배 진짜 이 타이밍도 좋고 저는 근데 갑자기 지금 뭐 얘기가 약간 벗어나지만 꼭 한마디 하고 싶은 건데 예, 예, 예. 우리 이재명 대표가 전 진짜 그분이 일을 정말 잘하시는 분이잖아요. 뭐 평가야 뭐 갈릴 수 있는데 일 잘하는 거에 대해서는 모두 다 인정하는데 네. 이번에 딱 들어오자마자 벌써 민생 아젠다를 좀 선취해 나가는 모습은 너무 전략적으로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게 그분의 진심이기도 하지만 플러스 정치공학으로 봤을 때도 예. 지금 대통령실이나 집권 여당이 거의 리더십 부재한 상황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야당으로서 야당의 당대표가 민생 얘기를 하고 아젠다를 선취해가는 모습은 정말 국민들이 보기에 든든해 보이는 거기 때문에 이 기조가 계속 가서 그 살아가야 될 것 같아요. 위기 대책 기구가 두 가지인데요. 민생. 딱 예. 민생 하나 반드시 빠지지 않고 또 민주주의의 위기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민주 위기 대책 기구도 네. 두 개를 가장 중요한 민생과 개혁 두 가지 하겠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니 우리 좋아요. 시험 볼 때 8개, 9개, 12개 다 잘 봐야지 합격하는데 그렇죠. 지금 국회의원들은 딱 두 과목만 잘하면 됩니다. 민생 과목과 개혁 과목. 아. 이 두 가지 중에 어느 하나를 뒤로 하고 하나를 잘하겠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겁니다. 과락이고요. 낙제점입니다. 하여튼 이 기회에 좀 국회의원들이 새롭게 좀 태어나고요. 그럼 반성하고 성찰하고 좀 그런 기회를 가지고 저희가 채찍질하고 늘 지켜봐야지 그래도 조금 더 개선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는 마지막에 이제 같이 연결되는 건데 이렇게 7만 몇천 원짜리 가지고 129번 압색을 네. 하고 또 기소견으로 송치한 이 대한민국 사법기관에 대해서 이걸 바라보는 국민께 요즘에 가장 이슈가 되는 게 바로 까르띠에 뭐 티파니 이 주얼리 보석. 네. 초호화 주얼리를 몸에 두르고 다닌 다 합치면 1억이 넘는 이 고가의 주얼리를 다니고 차고 다니셨는데 네. 정작 공직자 재산 등록법에 나와 있는 500만 원 이상이면 신고하게 되는데 이것도 위배가 된 거예요. 그렇죠. 고의든 과실이든. 그래서 우리 국민들께 여쭙습니다. 뭐 이런저런 해명이 나왔는데 과연 수천만 원짜리 초고가 주얼리를 누가 빌려줄 리 있나요? 국민 여러분의 판단을 맡겠습니다. 좀 어렵습니다. 아니, 아, 저도 진짜 그거 빌려주는 사람 있으면 좋겠다. 있다고 봐요. 아, 그렇군요. 나중을 생각해서. 아, 그렇죠. 그럼 뇌물성인데. 그렇지, 나중을 생각해서. 아니, 훗날을 도모하는. 쓰세요. 제 건데 쓰세요. 아니면은 아, 뭔지 모르겠어. 하여튼 그거 파헤쳐야 될 것 같아. 본인 돈으로 샀을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럼 그렇다고 그냥 우리 박지원 전 원장이 그쵸. 이리저리 둘러지 말고 그냥 내가 샀다. 아, 그래라. 네, 그리고 아. 신고 안 한 거 미안하다. 이렇게 깔끔하게 끝날 일을 갑자기 빌려줬다. 현지에서 그러니까. 빌렸다고 그랬다가 네. 두 점은 빌리고 한 점은 중소상공인한테 샀다고. 점점 이제 꼬이죠. 주얼리를 빌려줄 리 있나요? 네. 다시 한 번 말해주시죠. 수천만 원짜리 초고가 주얼리를 누가 빌려줄 리 있나요? 아.
장일 변호사님, 뭐 이 말 뜻은 알아듣으시겠습니까? 잘? 예? 잘 알겠어요? 분들은 다 알아요. 뭘 지금 노정열 씨가 노리고 있는지를 핵심 포인트를 알겠습니까? 저는 전혀 모르겠습니다. 권비우스의 D가 중요합니다. 저는 권비우스의 D로 예. 저 그거 한번 밀어보겠습니다. 수천만 원짜리 주얼리를 누가 빌려줄 리 있나요? 아, 제가 보기엔 빌려줄 리 없는데. 빌려줄 리 없다. 네. 빌려줄 리 없다에 한 표, 빌려줄 리 있다 한 표, 어느 표입니까? 저는 빌리고 싶다요. 저도 차고 싶다. 네. 나도 하고 싶다. 빌리고 싶다요. 아, 그러면 좀 이름을 바꾸세요. 개명해요. 장현주에서 타는 이름 개명했으면 빌리고 싶어요. 빌려줄 리 없고. 빌려줄 리 없고. 빌리는 거에 선수인 미국 팝 가수가 있죠. 빌리 조엘이라고. 아이고야. 빌리 조엘까지는 안 와. 설명해서 빨리 가야 돼. 알겠습니다. 오늘 아, 노종열 장현주 변호사님의 마지막 언어는 빌려줄 리 없다 있다 어느 게 맞냐 아 이거였습니다. 네, 하여튼 네. 아, 자, 오늘 너무 고생하시고 고맙고요. 네, 감사드립니다. 이 시청자 여러분 오늘 어떻게 보셨습니까? 오늘 우리 저 권비우스 띠하고 빌려줄 리 있다 빌려줄 리 없다 우리 노종열 씨께서 또 아, 중요한 말을 또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하여튼 저희들이 제목 잡은 게 에, 저거였죠. 제2의 태블릿 PC를 폭탄을 안고 있는 김건희라고 잡았는데요. 이게 점점 가시화되고 나타나지 않을까. 그런 반면에 우리 추석은 두렵다. 추석 세기가 두렵다. 시금치 값이 삼겹살 값보다 비싸다. 이런 얘기도 함께 저희들이 말씀드렸는데요. 그리고 또 이제 론스타의 주역들이 윤석열 정권에서 부활하고 있다. 여러분들 어떻게 보셨습니까? 자, 저희들 오늘 이제 마치고요. 오랜 시간 동안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는 내일 8시에 우리 김봉신의 여론조사 진검 승부 또 이제 그 상드립니다. 이런 코너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내일 8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심 백은종 그 투쟁의 기록 개벽이 출간되었습니다. 윤석열의 등장을 예언한 채 개벽 검찰 공화국을 막아라. 무소불위의 검찰을 그동안 아무도 건드리지 못했다. 검찰을 손볼 세력이 어디에도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뛰는 검찰에 나는 국민이 있다. 전두환 군부 독재와 이명박근혜 정권마저 붕괴시킨 촛불 시민들이 그따위 검찰 출신 나부랭이들의 폭거에 굴하겠는가? 위기의 대한민국, 윤석열 검찰공화국에 맞서 싸울 촛불 시민들의 투쟁의 지침서, 조심 백은종, 국가와 민족을 위한 그 투쟁의 기록, 개벽! 여러분의 지지와 성원을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